한국은 가족에 대해서 연주하는 것 같아서 그건 재밌고요. 그리고 연주 끝난 다음에 항상 첫 번째로 일을 저 디립박스에서 스탠드업 해준 분은 우리 할아버지고 항상 할아버지가 어디 앉아 계신지 항상 알게 돼요. 왜냐면 항상 첫 번째로 일어나시니까요. 주로 어디 앉으십니까? 네, 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좋은 자리 나와 할아버지는 언제 드리니까. 근데 뭐지 저 음악적으로는 독일이 그냥 참 좋아요. 오케스트라도 너무 좋고요. 어디언스도 굉장히 knowledgeable 하고요. 독일의 어디언스는 굉장히 연주할 때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뭐 악장 악장 사이도 그때 저 박수 안 치고요. 그러면 굉장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같이요 막 일어나서 막 위스를 해주고 막 소리 질러주고 그건 안 해요. 독일에서는 절대로 안 해요. 그건 안 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박수를 하는데 정말 십몇 분 동안 쳐줘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거 커팅 컬을 정말 열몇 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막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라우드하게 해주진 않아요. 그 대신 그러니까 스테이지 핸들이 우리 집에 가야 돼 이럴 정도로 오래 다시 또 불러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meaningful해요. 마음에 굉장히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grateful하게 느끼게 되고요. 저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요. 너무너무 일찍 시작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는 연주 생활 그리고 레코딩 그 라이프를 8살, 9살 때 시작했으니까요. 그게 정말 그건 정말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연주를 하게 된 거고 레코딩 만들기 시작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일단 근데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무대 쓴 거에 트레이닝이 아주 일찍 됐으니까 무대에 섰을 때 떨지 않고 그거를 그냥 인조이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에는 그게 트레이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연주를 60개, 다음에 70개, 80개, 이제 100개 되니까요. 그걸 그걸 그냥 every night 하니까 그게 별로 떨지 않고 그걸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작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서울 사실 쇼핑하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시간 없어서. 아니 정말 특히 서울인데요. 서울에서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서울에서는 everybody is so skinny. 너무 skinny. So skinny. Right? 여기서 어디 보면 그게 팔만 맞아. 팔만 맞아. Right? 팔만 맞아. 이거 안 돼. 안 돼. 힘들어요. 여기서는요. 쇼핑 좋아하고 저 무비 너무 좋아해요. 어떤? 영화 너무 좋아해요. 저는요. 정말 가서 본 건 Black Swan 봤고 동생 따라가서 트랜스포머 봤고 너무 반가요? 아 여기는 가슴 덮고 힙 덮고 안 덮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 날씨에 딱 입잖아요. Everybody, right? 너무 스킨이에요. 여기는 Everybody 밥도 안 먹는 거 여기는 너무 스킨이에요. 저는 하고 싶어요. 특히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유럽 가끔가다 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어다니까 nobody asks. 여기서는 해달 안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요. 너무나 좋은 지휘자분이 연주를 많이 해서요. 제가 그거 기대될 줄 알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전혀 그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라는 곡이 저 다른 악기보다 좀 레퍼토리가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뭐가 많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걸 다 배우려고 그래도 뭐 라이프타임 갖고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일단 발견 하는 게 재미없어지면 그럼 모르지만 아직도 하는 게 좋아요. 아직도 재밌고 발견하는 게 좋고 무대에 서서 연주가로서 퍼포먼스 게 재밌어서 아직은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음악가로서 그 좋은 바이올리스트보다는요 예후디 메뉴엔 또 아이작 스턴 이분들 같이요. 바이올린 연주도 하지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굉장히 그 케어를 많이 하셨거든요. 두 분께서요. 예후디 메뉴엔 어퍼스 파운데이션도 갖고 계셨고 아이작 스턴은 말은 우선 카니기 홀 그것도 런 하시고 체험직도 하셨고 그다음에 티칭도 하시고 그런데 저는 정말 저만 그러니까 연주만 열심히 하고 그 끝날 그게 아니고요. 저도 뭔가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듀케이셔널 시스템하고 그거를 좀 더 신경 쓰는 음악가 같아요.